충북의 정부 예산이 지난해 8조 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8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총 8조 원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과 방사광 가속기 완공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있을 2024 정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K바이오스케어 조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북 관광 5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정책 및 관련 정보 공유,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으로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충북에는 757개의 호수가 있고 백두대간이 자리해 무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충북이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경기 김포시 지회가 성금 1,000만 원과 쌀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됐으며 쌀은 청주, 충주, 괴산군 노인회를 통해 피해 지역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포시 노인회 이석영 회장은 성금과 쌀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돼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보건당국이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을철 설치류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첫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가 발생했고 쯔쯔가무시증과 SFTS는 각각 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피부에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옥천군이 9월 1일까지 5일간 옥천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메인 디자인 2개 시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온라인의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군청 민원실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천군민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옥천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메인 디자인을 선정하고 대표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오는 9월 8일까지 교육봉사 특별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서 배움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쉼터 나눔과 건강 나눔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자원순환의 날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다회용품 사용 방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온 앱에서 주어지는 두 가지 미션을 달성하고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96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9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문학과 문화예술학 등의 강좌가 진행되는 청주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100시간 이상 참여자에게는 청주시장 명의의 명예박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9월 15일에서 16일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현대무용 공연 슬리핑 뷰티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고전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관람료는 만 원이며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 교육문화원이 9월 기획공연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관람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공연은 9월 22일 2회에 걸쳐 진행되고 1회 공연은 도내 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 세상 티켓 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